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의 하천봉입니다. 오늘은 레알 참트로 진정한 엄마 못시한 라바 덱으로 한번 랭게임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덱을 보시면은 왜 진정한 라바 덱인지, 라바 플러스 바바리안 들어가죠. 라바. 이 덱을 말할 것 같으면 일단은 준 만렙으로 6100점 그랜드 챔피언을 찍은 한 길드원의 덱을 카카시한 덱인데 저도 물론 상대를 해봤어요. 상대를 해봤지만 일단 호그 덱으로 처참하게 치발려버렸습니다. 자, 요 덱으로 랭게임을 통해서 위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릴게요. 일단 호그라이드 덱은 100점 100승이야. 그리고 이제 인타 들어간 덱에는 조금 약간 극카운터 초반에 과감하게 라바를 뽑으면 안 되지만 라바를 한번 뽑겠습니다. 일단 선빵 날릴게요. 바로 호그라이드 봐봐. 바로 호그라이드잖아. 저 봐봐. 통나무 나오거든. 왜냐? 라바에 토네이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자, 일단 상대방 지금 머스킷병이 나왔죠. 순환 호그라이드 느낌이 약간 나네요 지금. 순환 호그라이더 맞지 지금? 맞지 너? 너 순환 호그라이더 맞지? 자, 이거 보자. 그렇지. 땡겨주면서 그렇지. 베이비 들어가 한 대 들어가고 파볼 나이스. 상대방 파볼 타이밍 좋고 그래도 이득 지금 많이 봤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토네이도가 빠졌다고 해서 또 이제 순환이 느리기 때문에 토네이도 빠졌을 때 호그라이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바리안에 개뚜가 막혔죠?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덱에 처발려버렸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봐봐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지만 뭐야, 바바리안이 또 호그라이더는 또 기가 막히게 막거든. 이런 식으로 군더더기 없잖아. 이제 감전 준비하고 그냥 상대방 순환 호그 덱이니까 그냥 통나무 빠졌죠? 통나무 빠졌고 자, 이거 감전 안 써도 되겠다. 이거 상대방 코스 많이 뺐다 지금. 자, 한 번 더 가자 왼쪽으로. 자, 지금 보시면은 상대가 또 머스킷병 나왔죠? 머스킷병 나왔죠? 요거는 자, 파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뽑자. 그렇지. 야, 잠시만. 나 실수했어 지금? 그래, 실수 안 했지. 그렇지. 바로 땡겨줘야죠. 아니! 뭐야? 바로 파벌. 아니 뭐냐? 이거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와, 한 대 맞았다. 일단 통나 빠졌고. 아야야야야야야. 이거 체면이 안 쓴다. 이거 지금 체면이 안 쓴다. 진짜 리얼리. 이거 지금 체면이 안 쓴다. 야, 일단 깨자 그냥. 일단 깨고. 야, 체면 살려야지. 이거 호그라이더한테 지면 안 돼 이거. 이거 문제가 생겨 이거. 상대 빠볼 빠졌죠 지금? 상대 빠볼 빠졌죠? 뭐야? 뭐 어쩌자고? 빠볼 빠졌죠? 순환 빠르네? 빠르구나. 순환 빠르다. 순환 빠르다. 자, 이렇게 수비용 유닛을 이제 합쳐서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자, 끝나는 거지. 이제 심하이지. 이제 할 거 없지 상대방. 이런 식으로 할 거 없지 이제. 뭐야? 할 거 없지. 할 거가 있냐 지금? 상대방 야, 이렇게 되면 열받으니까 3크라운 갈게요. 체면 살리로 3크라운 가겠습니다. 일단 오버타임 시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별 문제 안 됩니다. 문제 안 되고 이거 뭐 바블로 막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 베이비들을 하나 더 가지고 3크라운 가는 척 하면서 중앙 꼽아버리기. 2크라운 가버리기. 자, 이번에도 바블 준비해야겠죠? 이거 머스킷병만 막으면 사실상 크게 문제가 안 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머스킷병만 막으면 크게 문제가 안 돼. 이거 이게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호그라이드 덱이 이 덱을 이길 수가 없다고. 3크라운. 바로 두 번째 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호그라이드 덱 말고도 또 뭐 여러 가지 덱을 좀 상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플레이를 해봤을 때는 호그라이드 덱은 지금 진짜 100점 100승이거든. 100점 100승이고 베이비 드래곤 뒤에서 뽑아주겠습니다. 페카 덱을 상대로는 라바 덱이 지면은 약간 좀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죠 이거는. 인드가 지금 없기는 하지만 선패로 이거 베이비 드래곤 무시하는 판단 상대방 상당히 좋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절단난 케이스네요. 이거 약간 좀 절단났죠 이거. 마법사 가자. 뭐야? 아, 저 뭐야? 아, 형, 한번 봐줘. 아, 형, 한번 봐, 봐, 반대야, 반대, 봐줘, 봐줘. 아, 형, 아, 아, 씨, 아, 와, 아프다, 아프다. 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잠시만. 솔직히 방금 판은 약간 좀 예능미가 조금 있었던 판. 만회할게요. 요거 만회하겠습니다. 한국분 만났죠? 장인의 오두막. 장인의 오두막 클랜의 아난드님. 만회하겠습니다. 방금 전 판에 약간 보끄러. 황대방 지금 정제소를 깔았어요. 정제소를 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 총사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나 총사다 이런 느낌이죠. 과감하게 가겠습니다. 골렘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골렘이다. 골렘이다. 골렘 덱한테도 이 덱은 사실 좀 지기가 많이 힘들거든. 지기가 좀 많이 힘들어. 토네이도랑 너무 섣불리 같다. 야, 베이비드로 너무 섣불리 같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았다. 이거는 바보리지. 이건 아무크 마녀랑 같이 있잖아. 이거는 바보리지. 그래, 이거는 바보리야. 그렇지. 이거는 바보리야. 한 번 더 살리고 갈 거야. 난 열받으니까. 라바 살리고 또 갑니다. 라바 살리고 또 가요, 이거. 라바 바로 살려버립니다. 번개 좋고요. 상대방 그러면 코스 다 빠졌죠. 붙여서 바로 베이비 드래곤.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가면 상대방 코스도 없기 때문에 일단 왼쪽 날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골렘. 근데 골렘 플러스 이거 총사는 아니거든. 이렇게 되면 그지 총사일 리가 없어. 아무크 마녀에 베이비 드래곤 미니 메가 미니언까지 있었으면 총사면 이거 그진 진짜 덱이 문제가 있는 거야. 덱 수정을 좀 해야 돼. 자, 일단 왼쪽 깼으니까 오른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거를. 아, 나 이거 파볼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그래,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가보자. 약간 좀 에바 참치지만 이렇게 가보자. 아, 베이비 드래곤. 이거 베이비 걸치나? 아, 안 걸치나. 안 걸치나. 손해가. 이 어마무시하게 손해가. 이렇게 되면 손해 아닌데. 아, 이 형님 약간 좀 조금 컹수하긴 한데 일단 감전 때려주고요. 자, 오케이. 라바 준비할게요. 라바. 라바 바로 뽑아주고. 자, 이게 힘싸움에도 전혀 밀리지 않거든요, 이거 지금. 좀 밀리지 않기 때문에, 뭐, 메가미니언 나온다고 해서 인드로 싸먹으면 되고요. 오케이. 이거는. 이거 원래 바로 터집니다. 바로 이거는 바바리안으로 깔끔하게. 바바리안도 골렘을 진짜 잘 맞거든, 보비보비. 봐봐봐. 저런 식으로. 저거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소개해드린 덱 같은데? 저거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로 그랜드 챔피언 찍은 거 아니냐? 나 빅덱 존나 잘 쓴다고 자랑질 하면서. 이 아난드님 고생하셨어요. 그 덱도 상당히 좋아요. 덱을 지금 잘못 만났어요, 지금. 카운터 덱을 만났을 뿐이야. 일단 2승 1패 만회했습니다. 세 번째 판이 아니라 네 번째 판이죠?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 좋은 습관대로 라바 하운드 먼저 한번 뽑아줄게요. 한 4승 1패는 가야지 그래도 뭔가 좀 체면이 살기 때문에 한 두 판 정도로 더 돌려볼게요. 자, 무덤. 자, 무덤 뭐 베이비 드래곤으로 막아줘야 돼요. 베이비 드래곤으로 무덤 막아주고 그 다음 뒤에 이거는 미니언 바로 붙이겠습니다. 미니언 붙이고 무덤한테도 이 덱은 나쁘지 않아요. 무덤한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지금 오른쪽에 지금 메가 미니언 꺼낸 판단까지도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저거 지금 저렇게 하면 많이 힘듭니다. 화살. 화살은 나이스. 화살 나이스. 근데 무덤 같은 경우는 이거 바바리안으로 막아야 돼요. 일단은. 자, 뒤 임페르노 드래곤. 근데 지금 지금 패가 많이 꼬였거든요, 지금. 지금 패가 많이 꼬여서. 한번 땡콩을 좀 날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여기 한번 날려줄게. 날려줄게.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아, 이거 라바 가면 이거. 오, 그렇지. 오, 뭐야. 무덤 마법인데.
무서운데? 이렇게 되면. 뭐 총사고도 막 이런 건 아니잖아, 설마. 총사 무덤 막 이런 건 아니잖아, 설마. 그치? 근데 나 지금 데미지 많이 들어갔거든. 이거 바로 이거 깨주고. 상대방 화살 삐고 났고. 화살 삐고 나이스고 이거. 그렇지. 여기서 이득 많이 봐야지. 그렇지. 상대방 총사 삐고 났고. 아, 화살 삐고 났죠? 상대방 정제 서 있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거. 이거 한 번 더 전진 라바 해서. 일단 1대1 싸움만 가도 괜찮거든, 사실. 아니, 주자, 이거 주자. 어, 상대방 너무 심하게 나오네, 이거. 이거 죽어. 이런 식으로. 이거 감지 때려줘야 돼.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진짜 너무 아프다. 이거 너무 아프고. 이거는 화살만, 이거, 이게 왜 아처를 집중 타겟을 해주냐면. 해야겠다. 그래서 이름 많이 봤거든. 상대방이 빈결이었지. 이거 깨지냐 이거? 깨지지. 깨지지. 어, 뭐야? 아직 잠겼어. 상대방 지금 감자 빠졌고, 아 지금 화살 빠졌고. 좀 무서운데. 들어온다 이제. 못 들어온다 이거. 못 들어온다. 그렇지. 상대방 섣불렀어 지금. 이거 상대방 섣불렀어 이거. 이거 상대방 섣불렀어 이거. 아, 얼음 마법 무슨? 아, 겨울 왕국도 아니고 뭐 얼음 마법 왜 저러? 바바리아 지금 킹타워 보비보비 지금 바바리아 보비보비 지금 난리났어 지금 보비보비 이거 킹타워 날라간다 이거 보비보비 날라간다 이거 킹타워 날라간다 이거 자 이제 한판 남았죠 한판 더 돌리고 4승 1패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깔끔하게 찐막 한번 조지고 이번 컨텐츠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요거 이겨야지 좀 체면이 사는 전적 한 4승 1패면 괜찮죠 나쁘지 않죠 자 일단 요거는 선패로 라바가 없으니까 땅콩 한번 날려주고요 땅콩 한번 날려주고 어, 상대방이 호그라이더면은 약간 좀 기분 아 이것도 보여줘야 돼 만나바전도 이덱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만나 아유 아프다 근데 이거 아프다 이거 상대방 좀 할 줄 아네 근데 여기서 제가 코스트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제 왼쪽으로 힘싸움을 하는 하면 되는 부분인데 상대방은 일단 가드 일단 지금 코스트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방라바 지금 아마 코스트 차이가 한 4-5개 날 거예요 여기서 좀 이득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후방라바고 이거는 이렇게 후방에 라바 아 베이비드로 뽑아주고 전방으로 붙여줘야 돼 이거 흔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감정까지 찍 한 번 더
한 번 더 라바, 한 번 더, 한 번 더. 무시하게 가는 거야. 그렇지. 한 번 더 라바 살려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면 상대방식은 아무것도 못 한다고, 지금. 이제 스펠 빼야 될 텐데, 이제 스펠 빼야 될 텐데. 그렇지. 스펠 빼지, 이제. 그럼 바로 가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바로 이렇게. 스펠 빼야지, 그렇게. 스펠 안 빼면 지금 아무것도 못 해, 너. 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야. 이제 감정까지 날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라고. 자, 이제 바바렘 부비부비 가지고. 찍막으로 군두들기 했는데 라바 만나바전이었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 라바, 진정한 라바 플러스 바바리안 라바 덱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이 덱이 사실 숙련도는 저는 아직 살짝 부족해요. 살짝 부족한데 아마 연습을 하시면은 그랜드 도전이나 랭게임에서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검증이 된 덱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서 오늘의 컨텐츠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퐁TV의 하창공이었습니다. 빠빠롱.